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복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보였어요. 한 심령도 가져왔다 가져가는 모두가 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입술이 기름 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 허락할 것이 있사옵고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악수합니다. 오늘 큰 이적을 체험합시다. 정말요? 날마다 이적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적은 요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다 이적은 요행이 아니다. 복권을 당첨은 요행인 거예요. 그러나 이적은 요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신 보편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기적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적 여러분들 이 기적은 요행이라 또 요행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옆 사람에 따라서 요행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은 약속이 아니라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이해가세요? 목사도 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미국으로 오셨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래서 교회 40년을 교회를 해서 교회가 수십만이 됐다. 자가용도 벤츠 600타지. 뭐 교인들 액부스 타는 사람만 1000명. 벤츠 타는 사람 500명. 왜 아멘이야? 액부스 아무나 타는 거 아니야? 교인 1000명이 액부스 탄다고 보면 기업인이 1000명이 넘으면 그다 벤츠 500대. 외제차 BMW 타는 사람이 다 합쳐서 4,5천명이 외제차를 타. 주차장 가면 폐불로 돼. 목사님. 왜? 자기네 차만. 주차장 가면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타고 들은 차를 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 잘 산다는 얘기 아니야. 외제차 BMW 아무나 타야 빈수. 수천 대가 들어와요. 액부스를 타는 건 그냥 하급이야. 뭐라고요? 나는 그 스승님 집에 가서 주차장에서 입구에서 한번 봤어. 차를 세워봤어. 외제차가 몇 대가 들어가. 그리고 액부스가 몇 대 들어가.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서워요. 액부스 열 대가. 그 내 친구 목사 뭐 이 목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 거긴 액부스 세 대뿐이 없대. 교회는 일만 더. 차이가 이렇게. 그게 일, 게임도 안 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 교회들은 가난뱅이들만 몰려들어. 근데 이 교회도 가난했지. 가난했는데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이 다 거부가 되어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한 저주와 가난과 질고를 영적으로 물리셨다 이 말이야. 그 마귀에게 포로되고 눈을 띄게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먹였어요. 믿음이 생겼어. 이적이 그들에게 직접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부들이 돼서 다 이제 차를 타고 빌딩을 갖고 있고 왜 공장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하루 보더니 저를 타던 미국에 오시더니 내 차를 타요. 내 차를 타더니 야 배가 살살 아프다. 아 뭐 잘못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야 나는 벤츠 600 타는데 너는 지금 벤틀리 탄다. 이름이 뭐라고? 벤틀리가 이게 뭐냐? 발음도 잘 안 된다. 벤츄라야? 벤틀리요. 그 마크가 이상하다 야. B자가 썼는데. 그래서 누가 사줬냐?
왜 목사님? 아, 그 병난 사람 한 사람이 안 병난 사람이 사줘갖고 이거 수제로 사줘갖고 2년 만에 있어서 사줘갖고 남바도 없이 이렇게 다 목사님 다니까 기분 좋네요. 야, 이거 한번 좀 자동으로 좀 해봐. 침대 좀 만들어. 막 그러니까 침대가 착해져. 이 침대차가 있냐? 거기다 풀방탄에다가 근데 색깔은 왜 이렇게 빨간하냐? 예, 이게 주님의 보혈이랍니다. 이미 UCL 경제학 교수가 어세델라고 UCL에 가서 경제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경제학 교수로 일을 하는데 유태인 다이아몬드 장사는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어요. 경제학 박사. 그 세계에서 낸 기밀이 다이아몬드 장사. 그러더니 양아들을 삼아서 그 사람. 이 사람을 양아들을 삼아서 교수. 그러고 야 자네 양아들 교수 국가 이론으로 아무리 가르치면 뭐냐. 실제 한번 경영을 해봐. 그래서 다이아몬드 장사를 시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랭킹 세계에서 2위의 회사를 갖게 돼요. 그 제일 공포야. 항상 한국말을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일본식 있죠? 일본 사람들은 오셨어요? 그것뿐이 못해. 그리고 다 일본말. 제일 동포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아 병이 들었구나. 내 텔레비 이제 KT라고 미국에서 텔레비가 나가잖아요. 채널 TV. KT에서 그게 이제 지금 KBS가 됐습니다만 KT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채널 TV로 나가. 내가 병 고치는 게 막 광고가 나가니까 이 사람이 병 들어서 말기가 돼가 암말기가 돼서 뼈만 남고 죽어가. 집은 레건 대통령 바로 밑에 집에서 거긴 벨로아라고 아주 교수들만 사는데 레건 대통령 밑에 집이 잘 살겠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일본서 들여다가 집을 천만 불 들여서 천만 원 100억짜리 집이 짓는 뒤만 천만 불 들여서 100억 주고 지어가지고 벤틀리 로스로이스 벤즈 기사가 6명 가정부가 12명 아멘도 없어. 쇼핑하는 사람 따로 있어. 룰루랄라 50개 사. 다이아몬드 장사. 다이아몬드 하나에 보통 그 조집사가 낀 게 20억, 30억, 40억. 딱 주고. 그리고, 어? 다이아몬드에서 나하고 홍콩을 같이 갔는데, 아, 누가 이렇게 따라다녀? 그걸 왜 따라다니냐고 했더니 경호원이라 아니요 저 내 다이아몬드 빼갈까봐 다이아몬드 보험회사가 나와서 쫓아다니는 걸 진짜요 보험회사가 홍콩에 갔는데 80억짜리 50억짜리 아, 나 누비가 그런 여자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애도 없이 둘이가 사 애를 못 낳아 그게 누구냐? 전이나 공부야. 유동군이가 조카서. 전이나 알지? 테레비. 고무라 이 말이야, 고무. KBS 고무라다가 시집으로 얼굴이 워낙 예뻐요. 그 사람한테 간 거야. 방송 일을 하다. 그래서 가지고 병들어 다 죽거든. 생겼죠. 그니까 재산 있으면 뭐해, 그까지고. 그 테레비 보고 이제 나를 전화를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침 받았어. 아, 자기 집을 좀 올 수 있다. 도저히 환자가 갈 수가 없어. 데리고 와서. 예, 가디리죠. 하고 보따리 든데 우리 성경이 야고보 됐고, 우리 집사람까지 됐고. 데리고 가야지, 그럼. 저 집에 간다는데. 찾아가자. 내건 대통령 바로 밑에 집에 오래. 나도 찾아가서 아버님과 가족 만나 115km 나가서 찾아 근처 가족 만나 뼈만 나도모사님 어서 오세요 말로 뭐라고요? 가니까 힘이 없어서 모사님 어서 오세요 살려주세요 뭐라고요? 모사님 어서 오세요 살려주세요 그 이상 얘기고 일본 사람이 이제 제일 동포니까 말을 좀 또 가재 못하는 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게 했지 예수님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구주로 신시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걸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고 한 스무 번을 고백시키고 입으로 신시키게 하고 탁! 손을 얹으니까 이적이 일어나. 방언을 알라라라라라라 방언을 알라. 그렇게 개미 소리였던 사람이 그냥 막 가라바라라바 차라바라다바라 한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며 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살겠습니다. 탁 앉아오지. 들어오지. 이거 부인이 얼마나 그리고 또 귀신을 양평 귀신아 이 사람 했더라 그래. 아 소리를 치고 명령했구나. 그리고 나아지 보름 되니까 살이 올라오겠지. 한 달 되니까 살이 80kg가 나왔지. 두 달 되니까 완전 회복. 100여kg가 나왔지. 다시 복귀. 공장이 그땐 다 유럽에 있었어. 남미에 있다가 공장 다 유럽으로 옮겨. 이 공장이 옮겨다니는 사람. 유럽 출장 매일 가는 비행기 안에 사는 사람이 되죠. 좋고서 안 좋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사업정리를 하는데 나한테 유언을. 어디에? 우산이 공장이 있고, 저 네덜란드에. 남미에 어디 있고 아프리카에 어디 공장이 있고 촤 나는 부인이 죽을까봐 절대 이걸 부인한다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마피아들이 도살인이 있습니다. 마피아가 여러분들 완전 정하고 있는 걸 다행이고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소리를 막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전체 공장과 모든 액수 그 액수까지 10시간을 자기 집에 유언을 그리고 변호사에 이렇게 돈을 사서 그 트러스트에 넣어주고 부인도 평생 먹고 살 걸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 내가 죽은 다음에 목사님 기독교로 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 이건 변호사 공중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대로 병나서 공중까지 다 하고 그게 부인을 진짜 멋있게 사랑하죠. 이걸 알면 마피아가 죽인다. 자기 죽고 나는 반드시 죽인다. 부인 재산 이걸 지혜롭게 좀 정해 주십시오. 그게 나 유언까지 다 받았네 그래. 자기 재산 공개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있었으면 공개 안 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았으면 내가 다 정해 드릴게. 그러고 이제 해서 막 이제 회사를 돌아다니시고 뭐 하루는 그래요 하루는 조집사.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목사님 차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자 스포츠카도 좋지 않대 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준다고 하면 1년이도 안 와? 아 2년이도 안 와? 이거 싫어내 나 다시 병들어라. 아니 종단격 진장격을 왜 그 누굴 갖고 도느냐. 근데 약속 하루는 있더니 성령이 어 아빠 회사에서 차가 와 어느 회사 영국에서 왔다. 영국 어디? 엔트리에서 왔다. 나 가봐 뵙겠다. 빨리 간자. 사인을 봐요. 사인을 봐요. 2년 만에 수제를 만든 6대면 낙자회사 6대면 지금 6대면 한국도 한 대도 없어요. 그게 이건희 회장이 이걸 한 대를 구하려고 몸부림친다. 그거 못 구하고 돌아가. 60대가 있어요. 이런 차만 수제차를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이 차만 못 샀어. 여섯 대뿐이 없으니까. 내가 갖다 디딜 걸 그랬어. 진짜 저거 소장한다는 건 이거지. 그 벤트리 회사에서 지금 8억 5천만 원 줄 테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해요. 여섯 대뿐이 안 된다. 근데 조건사가 사러 갖고 8억 그것도 돌려줬다면 큰일 나라고? 팔아먹었다고? 눈뜨기는데?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오셨길래 2004년도에 한 번 또 우 권사님이 또 청보선민족회에 와서 오시고 와서 다리도 마침 다쳤어. 저놈을 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배불린 수차례 쫙 지나가요. 왜? 볼 수 없는 자리. 또 옷도 내가 저렇게 특이하게 입어서 안 입어서. 색깔도 그렇죠? 누가 이제 겨자 색깔 입고 있대. 겨자 색깔 옷 입은 사람 손들어 봐. 무슨 색깔? 아니 겨자 색깔 옷 입는 사람 손들어 봐. 저거 입고 저거 타고 이러면 저 배불린 수 나가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래 조장님 왜 차가 빨간해서 그래 근데 왜 빨간 주님의 그대가 색깔 아니 왜 빨간 차를 까문 걸 해줘야 권위가 있지 목사님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 색깔이에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차가 돼야 돼요 저벅저벅 묻혀야 돼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해서 경찰서 내 차가 움직이는 걸 다 이동 다 돼요. 남바도 없어요. 그래요. 밴드는. 그리고 한번 내가 이제 3분 안에 경찰이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주정. 제 차가 움직이는 걸 다 경찰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시스템을 해서 주셔서. 아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이적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댔더니 야 좋다. 배가 살살. 그것도 아랫배부터 아프다? 그건 뭐 무슨 소리예요? 사촌이 땅 사면 사가 배, 사, 배가? 살살 아프지 왜 내가 살살 아프지? 예, 목사님 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나는 그런 거 요행인 줄 알고 하려고 안 했는데 그 목사 보니까 기도 나도 해야겠는데 이거 이적이지 아니 이번 기회에 목사님 평생 40년 묵겠는데 이적 한번 이렇게 하시다 용돈 달라고 기도합시다 얼마 정도 되면 되겠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오실 건슬라 아이 그래도 내가 10가지 살면 신세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도 몇십억은 있어야 그거 좀 가서 은혜 받으면 은혜 용돈 은혜 받으면 용돈 좀 실컷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럼 어찌요 못 가지고 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간에 신세진 사람들을 은혜 갖겠다는데 아, 기도합시다 아이가 산이를 대기만 그때 기도했네 그러고 한국에 기도가 왔군요 화장실 아무는 화장실 담배 봉투가 있나 왜 목사님들 목사님들과 하면 꼭 담배꽁초가 있대. 화장실에 주일날 끝나거나. 왜? 들 거듭난 사람 폐요 안 폐요? 그럼 누구 교인이 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어서 그 변기에서 집어서 이렇게 넣고 닦고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담임 목사님인 거야. 절대 부모 보기 없잖아. 가서 담배꽁초 있는 거 갖고 안 입게 돼. 근데 목사님들은 압니다. 그게 담임 자입니다. 아멘. 절대로 무교육자다. 그 모든 변기에 들어서 그것도 장갑 안 끼고 손. 수십만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담배꽁초 좀 있나. 그런데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가 그러더래. 그 깜짝 아유 뭐 이렇게 아 누구시냐. 근데 봉구하시는 게 나 모자 퍽 주죠. 목사님 용돈 쓰시죠? 용돈 퍽 주면 목사님 용돈 필요하시죠? 용돈 쓰세요. 그럼 가버렸어. 누군지도 알아요 몰라요. 자기 교인이라는 것만 알죠?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적이 일어났네. 이게 유행이? 보면 알잖아요. 100만 원은 약간 안 되겠고 180만 원. 야, 이거 이적이다. 보니까 종이네. 수표네. 보면 빨간 수표가 아니네.
5만 수표도 아니네. 포럼 수표는 100만 원이고 불공고는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억짜리 얼마인지 모르겠지 색깔. 1억짜리 수표 본 사람 봐. 색깔이 다 1억짜리 수표? 무슨 색깔이야? 연분홍색이야. 에이! 분홍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억짜리 수표. 70억! 이럴 게 아니지. 전화. 재정부. 지난주에 헌금 들어온 거 누구 그 통계 있나? 예, 지난주에 헌금 100억 11조 들어왔고 한 사람이 100억 정도. 그래서 200억 헌금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야? 그 안수집사인데요? 안수집사 누군데요? 어머니가 상속해서 땅 그 강남에 있던 땅 팔아가지고서는 그 뭐 천억 주었다고 그 100억 11조고 100억 감사한 거 뭐고 뭐 이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뭐 데려와봐 그래. 알았어요. 내가 연락해서 줄줄. 아, 그 사람 불려온 거야. 그 사람이. 목사님 왜? 어제 전에 나한테 이제 불려왔어. 전에 그 돈 준 거 같지? 예, 목사님 용돈 쓰라고 드렸는데 뭐 잘못했나요? 목사님 쓰시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다 다 했고요. 다 이렇게 했고 감사한 거 모시고 저 다 했어요. 요행이 아니라 이적이네. 응답이네.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때 소원을 사는데 그 백화점에 가서 당신 다 쓸 거 다 사 마음 없이 사라고 했거든. 그 둘이가 가서 백화점까지 진짜 사모님이 5천만 원 이상 얼마지? 실컷 샀는데 얼마? 더 사 해도? 아이고, 다 됐다고 그만해야 되나. 그 사모님이 이 세상에 대한 거 5천만 원인지 좁힌 거 처음이야. 그리고 7억 11조 하고 그 다음에 신세진 사람들 다 가서 나눠주고 갚아주고 그 50억 다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 목사가 다 오더니 목사님 50억만 있으면 아프리카를 본부 만들어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국인 놈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어떻게 50억 있는 걸 찾아와서 그 지랄이냐. 가져가 임마. 그 사람은 땡잡았지. 50억.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뛰어서 눌러서 흔들어 넘겨주고 안겨주고 이제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하는 이가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라 이 말이야. 약속에 의해서 온 건 이적이라 이 말이야. 요행은 기적이라 이 말이야. 있을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늘. 그러나 이적은 100%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할래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의행이 뭔지 기적이 뭔지 이적이 뭔지. 저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기를 얻게 됐어. 저도요 이 선교적이 이렇게 수많은 지역을 131개국에 다니며 선교를 한 거는 다 이 이적에 의해서 할래야. 그 부비를 다 하나님이 반만 경영만 하면 말의 응답을 그분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맡기면 그분이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뭐 비행기상만 갖고 갑니까? 가면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다 선교적은 죽어야 돼. 미국만 빼놓고도 난 미국 가서도 난 죽어야 돼. 미국 가서. 하여튼 줄일만 생겨.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 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맺기만 이루어주십니다.
이 이적을 날마다 체험할 사람은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이 기독교는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거짓 이적은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거짓 이적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유리길라가 옛날에 텔레비 나와서 주민을 이거 까라바칸디티도 다 어머니 전국에 있는 숟가락이 어디에 전국에 있는 숟가락에다가 후였죠. 그렇죠. 엄청나죠? 속임수입니다. 근데 실제 이루어져요? 그런 이적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일으키는 건 생명이 있는 거 믿으세요. 조물주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생명이 소생된다 이 말이야.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는다 이 말이야. 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짓 이적. 그건 하나 우리는 생명을 부여하고 조물주의 생명을 부여하게 해서 생명을 살려게 해서 일으키는 게 이적인가 믿으시거라. 그래서 거짓 이적과 참 이적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구별된다. 우리는 지금 길 드시고 여러분들 정말 길 드시고 진리 드신 생명 드신 예수를 소개하여서 그 예수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소물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야 된다. 이적을 일으키는 거다. 응답을 받는 거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속임수 이적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출애굽 볼 때도 여러분들 그 술객들이 이적을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요? 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일으키는 그것은 생명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들이 일으키는 이적은 생명이 없는 거야.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느냐? 없네.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조물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일으킬 때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거짓 이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이적을 눈에 눈 속에서만 여러분들 있는 여러분들 사람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마술사가 죽은 사람 살린 적 있어요? 에? 마술사는 죽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 못 살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살렸어 안 살렸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죽은 자를 여러 사람을 살려봤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인간 그렇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안성을 살아나요. 생명이 있다 이 말. 나 혼자만 흥분한 거.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던 곧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시몬이라는 시몬은 빌립을 전도하는 여러분들 예? 이 복음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여러분들 믿었어 안 믿었어요?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보면요. 참 시작. 그 들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세.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장들과 앉은뱅이가 나으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니 아니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이렇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웠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로 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를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시작. 가로대 이 권능을 회개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시작. 베드로가 가로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요새도 이런 사람 있어 없어? 능력을 좀 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 나 같은 돈 벌게 해달라고? 이 마술쟁이가 본색을 드러나서 안 드러나. 예수를 믿고라 세례받고도 성령까지도 받기도 하고 뭐 본색이 뭐가 드러났어요? 나도 안전한 사람마다 성령받으면 돈 좀 받을 테니까 그거 좀 나도 그쪽 동료 돈 줄 테니까 능력을 좀 달라고. 잘 들어요.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진리를 돈 주고 사고 팔지 마라고 했어요. 반드시 신분 받게 돼. 돈 받고 세미나 한 사람들, 돈 받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다 홍구멍 나니까. 이런 것 같지만 벌기 벗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 돈을 사랑하는 경우는 돈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 말이야. 근데 다 문제가 뭐야? 다 돈 갖고 목사들이 끝나.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한국은행을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누리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다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누리려고 해야지. 이미 받은 복을 왜 누리면 되지? 왜? 받았으면 누리면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다 누려본 사람이야. 좋은 집에도 살아봤고 가난한 집에 살아봤고 부잣집에서 살아봤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저도 또 부자로 살아봤고 또 뭐 개척기 할 때는 지하실에서 살아봤고 나중에 점점 그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 살아봤고 또 좋은 여러분 저택에서 살아봤고 또 11만 평 집 22동짜리 집에서 나 혼자 살아봤고 우리 애가 게이트에서 집까지 걸어올 때 30분 뭐라고요? 거짓말 같죠? 야곱은 그렇게 걸어다녔어. 30분을 걸어도 대문에 집까지 우리 기도원 자체 그래갖고 애가 힘들긴 뭐 힘들어. 또 개가 진돗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개가 버스 내리는 시간 속에 버스 게이트까지 내려주거든요. 내리는 순간 개들이 가서 30분 전에 둘이가 기다려. 주인님이 올 때까지 야구보 주인님이 올 때까지. 그럼 야구보 딱 거슬 이제 기사가 내려주면 딱 이제 이게 국민은 거의 네 살이에요. 살이 원래 거기서 네 살부터 학교 다니는 거거든요. 내려주면 걸어오고 경호원 두 명이 진돗개 두 명이 탁 걸어가면 옆에 소리가 딱 어디까지? 집까지. 만약에 늑대가 온다 가오리가 온다 가서 목을 딱 물어버려. 딱 떨어져. 이 정도로 아주 애들 야고보는 참 하나님이 참 되게 사랑하는 애야. 진돗개가 3년을 그렇게 해줬어. 딱 그래서 엄마가 마중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진돗개가 알아서 그 시간만 되면 냄새를 알고요. 기다리는 거 시간에.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하루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 뭐라고? 그런데
그런 저택에서 먹고 살아. 그 미국 영화배우나 유명한 영화배우나 사는 영화배우 살던 별장에 그 집을 제가 기도로 인수. 캘리포니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LAX만. 사막에 여러분 호수가 자연호수가 우리 집안에 세 개가 있어. 자연호수 배탕물 잉어가 수십 만 3,800불에 과일나무 그리고 아침에는 사슴 부부가 동생 언니 오빠까지 데리고 내려와 내려와 사슴이 불뜨더리 데리고 그럼 사슴 가족이 와서 우리 집 와서 아 안녕하세요 어, 그런다 이거 그렇게 자연에 좋은 것들이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방안까지 잘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청소도 안 하니까. 크기 돈을 나면 30명이 청소를 하루 종일 해도 하나 많아야 11만 평. 풀 깎는데 5만 평을 깎고 그 디렉터 뭐 이틀 깎아도 땀만 떴다. 나머지 우리 보고 살아봤어요. 이것이 주의. 그래서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고 할렐루야. 낮출 때도 있고 높일 때도 할렐루야. 그걸 그래서 내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께서는 귀인이 되고 천한 자께서는 천인이 돼. 천민이 돼. 거기에다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의 종인걸 믿으셔. 근데 다 그게 이적에 의해서 그런 일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가양태도 마시고 부욕해도 마시고 그저 적당히 두기도 있어요.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까봐 무서워. 너무 가난해도 도둑질할까봐 염려되니까. 그러니까 그저 중류층이 제일 행복해. 그래서 미국은 80%가 중류층이고 10%가 상류층이고 15%가 아주 하려 그게 먹을 게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근데 중류층 80%가 돈을 벌어서 부자를 부자 만들어줘. 가난한 자를 되게 살리는 게 이 중류층이 그 일을 하고 있어. 세금을 따박따박 하게 해서. 이해가시? 그래서 효자노릇을 누가 한다? 중류층이, 상류층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류층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류층이 다 나라를 다 먹여 살리고 부자도 중류층에 의해서 세금 내고 해서 돈을 갖고 움직이고 은행 융자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그 중류층이 벌어서 세금 열심히 낸 걸 그놈을 갖고 나눠줘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말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중류층. 그래서 가난 개도 마시고 아이고 그래서 만고의 진리인가 깨달아서 그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올라갔다가 그 주의 종은 꼭 이렇게 높였다가 팍 떨어뜨려갖고 독수리하고 똑같아. 엄마가 올라가서 그냥 착상을 팍 떨어뜨리면 쭉 떨어지고 엄마가 쭉 날아 팍 쳐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 쭉 떨어지면 쭉. 그게 독수리 훈련이요. 우리도요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훈련을 받아 영혼을 관리하지요. 깨달으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있는 걸 알겠죠?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힘은 마술에 정말 마술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참아 병자가 낫고 죽은 자에게 살리는 참 이적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바로의 술객들이 이적을 행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여러분들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피가 물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을 죽였어. 그랬다 피를 만들었는데 피까지 만들었는데 다시 물로 뭐 그런데 모세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다시 죽은 물을 생명을 살려서 맑은 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피를 다시 변개해서 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 이적과 우리 생명 있는 이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이적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피를 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이적은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답이다.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적과 여러분들 이런 이적은 달래 안 달래요. 일으킨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일으킨다. 거기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관계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이적은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거짓 이적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을 믿게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능력 갖고 행한 거 아니에요. 돈 바치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 잘 믿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이적을 받으라고, 이런 응답을 받으라고, 그 생명을 어째 풍성히 얻으라고, 이렇게 이걸 소개하려고 한 사람이니, 여러분 미혹할 것 같으면 이거 다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돈 100만 원만 나 온전하게 특별히 가르쳐 줄게. 누비 1000만 원만 주면 이거 가르쳐 갖고 막 단순한 사람마다 벌떡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방언을 받고 혼자만 가르쳐 줄게. 1000만 원만 줘. 그럴 겁니다. 거짓이죠,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는 거저받아서, 생명은 거저받아서 거저 주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값 없이 자기 몸짓기고 빌려서 그 이름을 힘입는 자들에게 다 생명을 준 걸 믿으셔. 이해가세요? 그 참리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답이다. 반면에 참리적은 사람들을 구원한 목적, 즉 저주에서, 가난에서, 실고에서, 왜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죽은 날 살리고 다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해. 나는 그래서 살리는 일, 이 구원이라는 게다. 구원은 그것도 죽을 자에서, 죽을 장소에서 살리는 일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지금 갔죠? 내가 거짓 구원한 거예요. 에?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나는 해수욕장 가면요, 항상 나는요, 원래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해수욕장 가서 갈 때마다 나는 사람 빠져 죽는 사람을 건지는 데 선수야. 아, 근데 망상 해수욕장을 갔는데 내가 빠졌어. 그러니까 엄마는 막 달려가서 아들 살린다고 달건데 아들은 전화로 간다고. 아, 아버지는 전화로 간대. 뭐라고요? 한쪽서 전화로 간다고 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야지. 뭐야? 자네는 막 살려고 뛰더라. 그걸 내가 보죠. 남자 새끼, 의리 없는 새끼. 내가 살려야지. 옷을 탁 가지고 팬티만 입고 샥 들어갔어. 뭐야? 엄마, 아들. 그래서 딱 갖다 놓으니까 아베가 와서 경찰하고 와갖고 여보세요, 나 아니었으면 이미 다 죽었어. 둘 다 경찰 오면 뭐해. 아유 잘못했다. 직업이 뭐니? 직업이 뭐야? 뭐 선도사지. 그래서 선행을 하셨군요. 선행은 내가 스님인 줄 아냐? 선행은 게 예수 믿으시오. 조건은 딱 예수 믿는 조건. 그랬더니 진짜 교회 나가겠습니다. 부인, 아유 그럼요. 나가야죠.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래서 그가 좋네. 구원해줘. 우리에서도 구원해주고 영혼까지도 구원해주는. 나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난 바닷가에 가면 꼭 나한테 배는 게 나한테 그런 것만 걸려. 여러 사람 살렸어. 그래서 어려서 그 수영 많이 하는 것도, 여긴 또 수영을 보던데, 그걸 그런 사람 봐야 하면 다 같이 가서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근데 나는 수영을 그 대천 앞바다에 섬을 건너다녔거든. 와서 16km를 갔다 와요. 왕복, 에? 34km를 수영해서 갔다 와. 그 나한테 물개라고 해서 물개. 부창포 해수욕장에서 건너뛴 그 다음 세 번째 가는 섬을 제가 갔다 와요. 그러면
무사 죽겠대. 그럼 언니 너는 어떻게 불 깨냐? 거기를 어떻게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수영을 즐겼어. 그런데 어? 우재봉에는 물도 한 50m도 못 갔네. 체격도 작으니까 바닷물에 가니까 잘 뜨지 뭘 그래요. 짜니까 빗물은 안 뜬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은 짜서 사람이 웬만해서 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주면 쭉쭉쭉 내 체격이 작았기 때문에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물에서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꼭 그 다음에는 예수를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의 집에 구원을 받고 조물주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혼까지 구원하는 이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힘으로 했지만 수영은 내 힘으로 했지만 기도해서 이적까지 그 자리에서 성령까지 받게 해버려져.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방언해버려. 이렇게 한 놀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그렇다. 그런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다음에 네.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 그 피가 물이 되게 할 수 없는 게 거짓이적인데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여러분들 정말 살려야 됩니다. 참 이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행이나 거짓 이적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은 생명을 줍니다. 아까 제가 일으킨 이적들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꺼내서 여러분들 그 태권도 정말 여러분들 경호원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물과 성령으로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성령에게서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에서 여러분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런 이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1.1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니까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들의 초물질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나 아멘. 이해가세요? 그렇게 맛있게 마무리하고 옷 잘 입었다고 좋은 자동차 탄다고 에? 그게 멋있는 건데 이런 영적인 일어난 사람. 아멘. 이적을 어디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멋쟁이에요, 멋쟁이. 아예 옷자를 입은 사람 보려면 하얏트 호텔 가서 커피를 먹어서 한 두 시간만 앉아있어. 대한민국 이쁜 여자 다 와. 누구 안 가봤지? 하얏트 호텔 커피.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대한민국 이쁜 여자 다 와. 그게 두부라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참 이쁘거든. 근데 더 예쁜 여자도 더 많이 와. 저기도 한문열 인물 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와. 대한 제일 예쁜 여자 하여튼 하실라가 된다. 옛날에 나 젊었을 때는 사보 호텔 가면 다 있었어. 뭐라고? 사보이 호텔 커피숍. 나도 가서 그래서 몇 명, 101명을 400억 사귀어봤지만 아니 진짜요. 나 내가 여러분들 팔공자 중에 한 명이야. 내가 여러분들 변수 480 탔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두 사람뿐이 안 타서 변수 삼성 이건희도 못 탔어요. 여러분들 못 탔어요. 한국 필터 사장이 변수 500스 버스가 탔어요. 내가 480 탔어요. 그거는 그냥 내 걸로 나온 거. 나는 수제로 만든 버스가 1억 7천만 원에 들어갔어요.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저 노얄 호텔 들어가죠? 그때는 신라 호텔 있지도 않아요. 롯데 호텔 없어요. 노얄이나 여러분들 프라자 호텔 가면 제 차 들어가면요. 노어맨 나와서 난 운전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지가 다 알아서 대다 주고 돈
달러 1불만 주는 건데 몇 불? 1불! 1불이면 끝나. 나는 100불짜리가 속도로 주머니 들어. 보통 3, 4천 명씩 내가 그래요. 그까지 그 1불짜리 하나. 기분 좋으면 또 100불도 줘. 100불이면 한 달 월급이야 그때. 그래 안 그래요? 100불 주면 한 달 월급이야. 그때 그걸 도맨 해봤죠. 한 달 월급 100불도 안 돼. 그거 탁 보고 기분 좋으면 뽑아주고. 그래서 그 재미에 그러니까 10번 가면 5번은 뽑아주고. 나머지 1불 주고. 그렇게 뿌리면서 그럼 사보에 가면 2대 숙제들 뭐해? 콧구멍이 뭐가 됐어요? 불뚝 돼가지고 다 여기 근데 걔들이 다 이쁘래 다 부잣집 딸들 그러면 뭐 나는 보통 누님 한번 오면 따로 오대 왜 누님 오면 청카바 맛있게 입었고 다 청카바 입었고 티 멋있게 입었고 이름이 다르거든? 어머, 아, 누님하고 따로 자동차를 보니까 이건 뭐 그룹 회장 애들 그 다 애들 옛날 병찬이나 이런 애들 뭐 두산 그룹의 회장 아들들 다 재민이나 포니투나 타고 있는 이거는 뭐 벤츠? 400발 스프스프스가 투도에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 그럼 저야 그때 8분에 그냥 들어가야 한다. 그냥 게이트 그냥 통과해. 남방에서 남방. 그냥 들어가. 뭐 그룹들 데려가주고.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 두려워보고 살아. 근데 지금 그때 내가 사귀었던 분들이 다 장관분들. 부회장분들.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뭐야? 얼굴 예뻐. 이대숙 되고. 그래서 만나보면 호텔 커피숍 가보면 가끔 나타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옛날에 비슷하고 있지? 아니 나 목사요 지금. 나도 권사 됐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 무슨 소린지 알아요? 사람을 우리는 건전해야 돼, 안 건전해야 돼요? 사람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사람 되세요. 선무당은 사람을 잡아요, 살려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목사들이 선무당이 돼갖고 사람 잡는 사람 속으로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착살을 내버려요. 돈 때문에. 카드. 카드도. 그냥 다 생명을 그 사망에 이르게 조회를 가자. 다시는 오지 못하겠다. 이런 엄청난 실수들. 우리는요 영혼 살리려고 영혼 살려서 생명 부여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 밖에서 그 사람 변화받게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어. 우리는요 모든 영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이적으로. 그래서 영원육을 관리시켜만 관리하라고 임무를 주었는데 엉뚱한 대로 돈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나 부끄럽지가 않아. 나는 목사님 장관 출신인데 하루 오더니 미국에 오더니 범을 잡고 와 주머니에 손을 탁 네가 지가 장관했다 이거지. 이가 뭔서? 아 이번에 내가 강남에다가 17억 주고 전세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30억을 주고 내가 이번에 교회를 내가 속아 야 장사꾼이냐 그러니 후목사 와서 한번 그냥 축사 좀 해줘. 안 가요. 왜요? 날 열어서 장관님 장관 출신이 열었다고 하니까 막 꽉 찬가 꽃다발이 수백 개도 왔어 축하.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렸더니 자기 부인 자기 아들도 와서 졸관전에서
6개월 만에 걸었어요. 인테리어값 30억 달러. 보증금 걸어놓은 거 빼주지도 않아. 2년 계약이고. 그럼 딱딱대가 말리까지 뭐라고요? 미치고 반짝대. 여러분들 교회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저분해도 처음은 미가요. 나중에 짐이 장대게 되리라면서요. 주님이 회당이 없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가다라 공피비에서 교회 시작했겠어요. 주님 세우도서 신사. 그래 안 그래요? 진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말하는데 주님 마가다락방 그것도 돈 주고 열흘 동안 빌렸어요. 그치? 열흘 동안 빌렸어? 그분이 무능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힘이 미약한 나중에 힘이 창대게 되리라면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응답 이적을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하나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약한가 같으나 강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실패하는지 그렇게 막 조명해놓고 막 해놓고 뭐 자기가 가승전처럼 깜짝 막 강간에서 이래서 이러자고 아이고 3개월도 못 가서 푹 쉬어져갖고 근데 마누라가 안 나오시다 그네. 그래도 얘가 안 나오네. 아이고 혼자 한 마리 해봐야? 조명 번쩍번쩍 혼자 해봐야? 그래서 1년에 5,000개가 교회를 문다고 했다. 4,000개가 개척되고 5,000개가 문다.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 제대로 훈련 선무당이 뭐야? 그럼 목사만 되면 사람들이 목에다가 3년 동안 기부술 해갖고 걸음도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39년 목회했는데도 그런 권이 한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당신 뵈서 막 밤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그런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신령한 척에 가면서 한 원 천만 원만 받치면 해결되겠는데 왜 돈을 얻어라. 영혼을 사랑하여 그 저주와 가난과 질고에서 그걸 빼내려서 해방시키려고 해야 돼. 왜 거기다 다시 집어들라고 더 집어들라고. 신령한 척 해봤자 옆사람은 신령한 척 해봤자 우리끼리 얘기하고 기다리고 신령한 척 해봤자 자기 영혼이 어디 붙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발가락에 붙었어요? 여기 머리에 붙었어요? 뱃속에 붙어서? 분명히 영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뭐. 육체 속에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 다 와 안 나와. 근데 뭐 와갖고 뭐 자기 영혼 하나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고 액적 지운다고 아까라 왜 이렇게 죄를 줬어? 아직까지 심령이다 박한박한해 시커먼해. 너는 더 시커먼하다. 신령은 저거 지금 내쫓으려는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이태겸이가 이러는 게 있거든. 내가 홍구멍을 저기서 하더라고. 캐나다에서 배워갖고 와서 저기 압구정으로 야 너 사람 다 잡는다 선무당 가만 먹지마. 그래 그때부터 그 가르쳐갖고 한 지금 한 수천 명 되는 것 같아. 지금도 배에다 가고 뭐 배 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뭐 감지됩니까? 엑스레이인 줄 알아봐 자기가. 내적 치유. 걔들 이태겸이 내 후배가 시작한 거거든요. 캐나다 가서 배워. 지금 그게 수천 명이 지금 한 게 있어. 그다음 불사요. 그 다 선무당들이야. 또 불하면 안죽 그것도 이태겸이 시작한 거. 난 다 알아요 뿌리를요. 속습니다. 엄격히 들어가면 귀신이 속해 있어. 내가는 그 박정환 목사님 교회를 통해를 봤어. 박정환 목사님 저 알아 저기 저 우리 김경인 목사님 알죠? 박정환 목사님 아들 알죠? 박정환 목사님
아들이 늦게 복귀 시작했어요. 근데 나 충매한 목사님, 박정원 목사님 수석부 목사가 나 충매했어요. 그래서 거기 7년 다락방을 담당하던 목사. 그래서 부흥회를 초청해서 갔어. 갔더니 수천 명이 다 길거리고 또 바닥이고 성전이고 다 들어놓으세요. 내가 목사님 물어봤어. 아,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 들어놓고 벌떡 들어놓고 대낮에 어? 길이고 어디고 막 길거리고 성전이고 다 들어놓고 수천 명 그랬더니 입신 들어갔대. 뭐라고요? 입신 들어가서 천국을 가서 주님하고 저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막 애들 차고 그러고 차고. 여러분 착각은 있어. 답! 그저 와라. 3천 명 아니고 몇천 명. 여러분 집에 딱 한 번뿐이 아니야. 샤그리 귀신을 불러냈다. 귀신들이 통곡을 하고 나가기 시작. 입신을 한 게 귀신이 시킨 거야. 황춘환 목사님 오고, 황춘환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박정원 목사님 친동서야. 일로 와보라고. 당신들 입신왕인데 입신 한 번이나 들어가 봐서 자기네 한 번 못 들어가 봤대. 그럼 남은 시킨 거야. 그럼 뭐 입신 시킨 게 어떻게 시야. 저 믿으면 알겠네. 사람들 막 믿지. 야, 그 나라 가고 싶어서. 한번 30분을 그냥 한 곡만 불르면 막 다 미친 내 팔팔팔팔 뛰고 그러다가 슉슉슉 치고면 콕콕콕콕 그러지. 그 귀신 들어가지고 하하하하 웃고. 그래서 가서 싸그리 물론 입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성경 충만해서. 근데 그들은 신비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싸그리 토록해봤으면 그 뒤로부터 나락방은 입신을 안 시켜. 지금 입신 안 시켜요? 그래 박정원 목사님, 야, 자네 신경 쓰고 여섯 가지 속었잖아 우리는. 예, 잘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계에 입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는요, 입신 온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왔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신하고 입신을 하면 꼭 벌써 용서를 써. 입수는 남들은 이러고 그리게 용서해. 그러고 번역해 보래. 지가 그려놓은 걸 어떻게 번역해 그걸. 그걸 종결시켜버린 게 나아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뿌리가 남아있어. 근데 박탄이 박대선이 파더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바둑인가 봐.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 왜? 향기가 나니. 박태선이가 그렇게 해서 이러고 타락시키.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봐요? 냄새나 향기 난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가끔 있죠? 그게 박태선이 뿌리예요. 나중에 박태선이 오줌 뿌려서 그래서 하도 찌랄라고 향기 냄새 나오니까 오줌 누워서 그 자리에서 누워서 그것도 보는 데서 놓고서 숨어서 놓고서 일부러 보는 데서 놓아갖고 냄새 맡아 쫙 뿌리고 그걸 또 받아먹는 행동. 이렇게 타락한 게 천국이에요. 나중에는 박태성이 하나님의 대표. 그게 다 귀신이 역사라 이 말이야. 선무당 될래 안 될래요?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반세기 동안 별걸 다 경험한 사람이 봉사, 10대 봉사로다. 아이, 깨달아라. 깨달아라.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누구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수백만 명이, 따라서 수백만 사람이 이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야. 자, 홍해바다 갈라서 건너온 사람의 애들까지 얼마야? 자, 남자만 몇 명이야? 장정만?
60만 명이 건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네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장정만이라고 있어요. 장정. 할아버지 빼 안 빼 거기. 할아버지 빼 안 빼. 왜? 할아버지 빼는 거예요. 장정만. 쉽게 말해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죠. 20살서부터 23살까지 군인들이죠. 그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6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체험회사 안 했어요. 애들 체험회사 안 했어요. 에? 몇백만 명이 순간에 홍해바다를 건너 이적을 체험해서 안 해서요? 예? 바다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은 수백만 명이 이적을 체험한 거, 이적을 경험한 거를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책이다. 깨달은 사람 앞에 성경은 혼자 경험한 이적, 혼자가 경험한 적, 경험한 이적, 가족이 경험한 이적, 군중이 정말 경험한 이적, 여러분들,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여러분들, 문둥병자 아론이, 에? 아론이, 여러분들, 이 교리가 아니라 답답이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적을 체험하는, 이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문둥병이 난 건 누굴 만난 거야? 뭘 체험으로? 이적을, 아, 옆 사람한테 해야 되시리라. 이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데묘가 눈을 뜸으로 하나님을, 그 이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들 카인이 낳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체험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면 날마다 이적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멋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야. 내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고 나도 기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상 안 쓰고 다닌다니까. 근데 누비만 해도 그냥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안에 계신 성삼에 기뻐, 할렐루야. 그럼 나도 기뻐, 할렐루야. 너희 안에 내가 기쁨 있고 너희도 기쁨 있게 하려 하면,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노력 한다고 그다고 성도들이 뭐 쪽을 가지고 다 가리키는 그러십니까? 뭐 대단합니까?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하다 같은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동물도 배우도 다 받아들이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주님은요 또 다칩니다. 이해가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 한다면 그 주님 관심도 없어, 만나주지도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만나주리라면서 내가 뭘로 날마다 만나줘요? 환상으로 만나줘요? 이적으로 만나줘요. 이적으로 만나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 걸 체험할 사람 앞에 이게 신앙이니 기독교의 신앙이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3시간을 해드려도 그냥 나는 이런 삶 살아서 만건 누려봤어. 또 복도 누려봤고 누려볼 것도 누려. 또 낮출 때는 또 네 개 낮춰놓으셔. 또 높일 때는 네 개 높이셔. 근데 이걸 다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이걸 다 정말,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낮은 대처할 줄 알고 높은 대처할 줄 알고 전문도 됐다가 귀인도 됐다. 완전 탤런트였다. 탤런트였다. 울다가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나는 미국 20년을 잘 갔다 왔어요. 미국 지도자들은 겸손합니다. 교인 수만 명을 목회해도 내려오는 애들이야. 이번에 가서 한번 만나봐요. 나드니가 베니엔이 거기 오는 목사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사람들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 분은 체험해 봐요. 그 사람들은요, 국민학생입니다. 국민학생입니다. 순수합니다. 어린 애들이야. 근데 그들 대통령들 모시는 목사들. 그 나라 가면 세계 최대 교회, 그 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를 하는 목사들. 그들이 작아요. 그 돈이 없고 교회가 지지 의료들에게 교회 줘놓고 자가용의 집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 수십만 수만 명의 수천 명 채야 수천 명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그런데 만나고 나 애기들이 유치원생이 되고 성경의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지혜롭고 속이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벌써 이건 아버지 뜻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자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요. 머리 굴리고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평론적으로, 이야기로 그들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열심으로는 거지. 주님이 이적을 일으켜준다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날마다 만나준다는 얘기야. 말이 필요 없이 만나줘요, 말이. 애석할 필요가 애통할 것도 없이 만나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없고 정말 소경 바데뮈가 예수를 신학적으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답니다. 소경 바데뮈가 신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요새 신학교 가면 다 기부술 해. 지가 신학교 오면 대단히 출세한 걸로 알아. 잠깐 목사 되면 대단히 출세한 걸로 알아. 그 목의 기부술 천만에만 주님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출 때는 한없이 낮추고 높일 때는 한없이 높여요. 섰다 하면 넘어지고 목이고 나면 분지러 버려야 하는데 근데 다 목이고 목사라고 하면 아니 나를 가르치려고 딱 전도사 때까지는 안 가르쳐 나를 근데 목사 안주를 딱 받고 나서부터 그 이튿날서부터 아니 그 한 시간 후서부터 목사님이 성령님이 이러시는데 목사님 이러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너가 교만이 되는 거구나. 저는 내 안에 그분이 계셔. 그 사람 말 안 해도 이해가세요? 그 성삼이 내 안에 계세요. 저는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적을 통해 그분을 직접 매일 만나는 사람이야. 그 삶을 365일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39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지 세상에 지배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세상에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을 지배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다 세상 지배를 받는 것들이 나한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지도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누가 가르치냐? 누가 성령을 지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접수하게 생겼다. 그는 서서히 따라오십니다. 무서운 대로 꿇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사야서 나와야 안 나와? 이사야 이사야 40장 13절 하여튼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근데 목사 한 수만 봐도 뭔 요것들이 그런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는 자 성령을 지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랴. 그를 가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를 가르치려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가르치려고 댐벼들어. 이게 목사의 교만이에요. 교만은 선봉의 패망의
현몽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지혜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며 누가 그 교훈을 교환하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치며 지식을 가르치며 통돌의 도를 보여주겠느냐. 아무도 없어. 근데 목사만 되면 성령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나 가르치려고 그런 게 하나님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건 땅에 있는 열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영 한 분이라 할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자기가 지도하려고 그래?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 다 걸려요. 신령한 척 하면서 시커먼 거죠. 내적 지우는 사람들 교회 가봐요. 거지들이야, 거지들. 먹을 것도 없어. 주저기 막 교인들 여기 있어. 그러고 큰 소리 치네. 지속도 못 동해보여. 남이 속을 안다고 뭐라고요? 신령한 척. 추적해봐. 영서 쓰는 사람 내 집 추적을 해봐. 그 사람 내 다 거지야. 남편 내 술이면 추적내. 아들 딸 남편이. 틀림없어. 그 다음에 시커는 사람 가봐. 집안 가봐. 마누라 인생이. 마누라 그냥 근경쟁 먹고 애들 공부도 지질이 못 뭐라고? 꽁뚱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주님이 그렇게 냈다. 그게 저주고, 저주, 가난, 질고, 거기다 병까지. 그게 귀신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 주님 만나게 해서 자유를 해방시켜야 돼요. 저주, 가난, 질고에 떼내야 된다, 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목사가 세미나고, 내가 안 갑니다. 와서 귀신님 쫓아가려고. 안 가요. 걔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수천 명, 지금 30년 전에, 20년에 변한 게 뭐가요? 똑같이 목회 안고 돌아다니고, 마누라 일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신령한 척을 쉬고, 사람들 가르치고. 성령님이 사람을 가르쳐야지. 지가 왜 가르쳐요? 성령이 지도하게 만들어야죠. 그리스도 영이 지도하게 매. 이런 편을 주고 배워서 천만에 만만에. 언제 성경을 배워라며? 배워서 오라. 누구 지도와?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지. 그분이 말한다 그랬지. 네가 말한다 그랬어? 성령이 말한다 그랬어?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고 말도 성령이 일도 성령이 표적도 기사도 다 성령이 그 말한 거 외에는 그가 한 거 외에는 말을 할 것이 없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저 신령한 저 목사가 많은 얘기하면 다 나중에 왜? 흠만 될 뿐이야. 나는 말을 안 해요. 그분이 말할 때는 해. 성령님이 말할 때는 해요. 내 개인적으로 말 안 해요. 그래서 댕정하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나를 제일 잘, 내가 오래갈 만이 진짜 10년 묵은 치중이 팍 뚫렸네. 그저께 누님이 우리 교회로 왔다 갔어. 또 우리 집으로 왔다 갔어. 기죽게 내가 다 청소해주고 일주일에 두고 교회도 내가 와서 기도하겠네. 내 모든 걸 다 정리하겠네. 누님은 저를 눈물 대병으로 다섯 병을 흘리면서 저를 돌아오게 이렇게 됐던데 내가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됐다. 자기 원로 목사보다 더 큰 일하는 목사가 되겠다. 기도해 눈물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쫙 막내로서 하던 일 다 알잖아. 막내 누님.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세계적인 사역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 딸들도 쟤를 통해서 다 미국 가서 다 셋다 시집 갔는데 미국 훌륭하다. 다 미국 정부 국방성 여러분들 다 국방성 공부를 해. 그것도 이런 사병사야 정부 여러분
인테리어들이죠. 그거 펜타곤에 그건 아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보장들. 그런 인테리어들한테 다시 가고 알죠. 그리고 그는 두 시간 이상 앉아요. 그리고 전도를 수만 명을 얹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랑을 톡톡이 받았죠. 이제 내가 목사님을 남은 생에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나. 예! 나를 채우잖아. 그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큰 힘이 되리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로 진실하고 할 거 아니에요. 남이야 잘 기도하다가 기분 나쁘면 가면서 욕하고 아 욕이라 안 구가면 당했는데 꼭 이렇게. 근데 형제 정말 하나님만 같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해가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너무 우리 집사람보다 더 나를 더 잘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봤어 안 봤어? 누님은 내가 이면에서부터 걸어다닐 때부터 나를 키웠어요. 그리고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생애를 나와 함께 마무리, 이 생을 마무리하겠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래서 교회 와서 다들 한번 말, 기도하는 모습이 다. 교회를 전체를 찍고, 하나 빈 하나까지 다 찍고, 안에까지. 다 주방에. 싹 이사 가서는 어떻게 내가 벌써부터 기도 돌아다녔어.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기도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설계를 자기 그 설계도가 뭐냐 기도. 그 설계도에 응답이 오리라면서요. 이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리라 했어요. 벌써 그 딴 사람들 같으면 이거 아이고 뭐 그래라도 홍목사 그렇게 세계적인 분이 딱 보라니 내가 전에 동생 목사님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고 1위가 되셨고 생중계를 세계로 우리 딸을 그것도 내 딸이 보고 다 키가 부럽다. 미국에서 보고 키가 부럽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 원로 목사님도 보다 이런 일을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도 못해가니 이 일에서 상대를 천하만민 72억 인구에게 반발을 하시고 모든 욕설을 뚫고 들어가 벽을 뚫고 가는 그 일하는 목사님 역시 기이적입니다. 아니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저는 탈병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쁘면 욕하고 가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힘이 될 팀 힘내세요. 그러니 10년 묵은 주둥이 빡 뚫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서서히 이 동네로 이사 올 것입니다. 와서 동네를 하나하나 점령을 할 것입니다. 자기는 경험이 있다. 참 감사하지. 근데 통화해. 나를 잘 아는 사람 제일 잘 아는 우리 어머님 다음으로 누님이 다 알잖아. 형님들도 떨어져서 몰라. 근데 누님은 그림자가 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한 4년 제가 여기 들어갈 때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성령이 감동돼서 연락을 하고 싶어요. 평정에 만나. 빨리 와서. 와서 구경이 뭐냐. 이 교회가 어떻게 와야겠다. 교회도 이전 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벌써 탁탁탁탁탁탁탁 기도 들어가야 되지. 이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경영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말에 응답이 오리라면서야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는 걸 벌써 이적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감사 집도 와서 다 기도 좀 옷 그런 것도 참 그분이 세련됐어. 디자인 색깔 그런 것도 참 목사님도 코디네이터를 다 해줬어. 45년 동안 목사님을 코디네이터. 목사님 옷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음식 이렇게 다 줬어.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생인데도 존댓말 하죠. 절대 반말. 우리 장로님 반말해 안 해. 나보다
100% 준대. 홍표 박사도 나한테 단 한마디도 반말을 못 해. 형제야, 내가 이제 여기 없고 표정이 없어. 형제들도 무섭게 할 수 있어. 근데 100% 존경받아. 이제 성김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까꾸로 됐잖아, 동생인데. 지위로 말한다면 형님은 장관급이고. 대한민국의 장관이 한둘입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존댓말 하잖아요. 응? 그게 뭡니까? 세상 같으면 자네 왔어? 자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장관 되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그러죠. 내가 장관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열인데 말이야. 하나도 그런 일 없어. 동생 모세 모셨어. 모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한 번 갖고 아니야. 몇 번? 윤석열 뭐 똑같이 7번을. 아 됐다니까. 와 갔을 때 아이고 무사님 무사 공항에서 남들은 다 저기 나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나와. 근데 그 형님이 저를 그래도 누님보다 다음으로 이해를 해. 홍영표 박사는 덜 이해. 왜냐 경쟁 대상이었잖아. 사춘이라서 그런지 뭐 배가 살살 경쟁의 의식이 있어요 이 형님. 그 라이벌 의식이 있더라고. 뭐 자기 교수가 플로 교수 아 저기 뭐 신학 박사 에지베리 박 에지베리 박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플로 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눈이 안 오죠. 앞으로 목사님 난 그는 이적을 볼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헌소리가 하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하고 나는 다른 이적을 볼 겁니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시간 기도한 만큼 이적이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20시간 기도한 만큼 이적이 일어나요. 100시간 기도한 만큼 이적이 일어나게 되세요. 왜 우린 약속을 믿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유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겨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줍니다. 하루에 5,000명을 세례를 주는 베드로를 보라 이 말이야. 해낼 수 있어. 여러분들 이상관 목사님이 붕이 한 번 하고 700명 교인 등록시켰어. 교인 20명, 애들까지 20명. 제 한 번 성회. 여기 모 목사님 체육관에서 집회하는 목사님 교인 180명인데 제가 가서 50만 동안 때려줬을 때 그의 그는 여기가 1만 명이 공개받았어. 한 방에 가. 왜? 이해가세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오고 있어요.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남이 뒷바라지 했지만 이제는 뒷바라지가 아니야. 다 물론 주의 일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의 교회죠. 네 교단 내 교단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 예수의 교회죠.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받아 한 무리가 돼서 산을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마음에. 그게 나도 좀 실속을 좀 차릴 때가 온 것 같아. 나도 신앙이라 품을 하나 만들어내야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아주 좋은 나이죠. 이제 철 들었어. 58살에 철 들었어. 39년 재목회하니까 철 들었어. 난 누님이 온 바람에 철드는 거야. 그래 내가 내 주변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우리 집 사람도 아니야. 누님은 나를 업고 다녔어. 나를 돌아올 때 눈물을 닭병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동생은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 열성꼬락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봉사가 되겠다. 직접 기도실에 눈물을 기도하는 걸 난 못 겪었어.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얘가 그래 미국도 오셔서 대 집회를 그 외국인들하고 집회하는 거 같이 참여해서 같이 있는 거라. 이게 다 이적으로 말미암아.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마음이 통해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엄청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대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한두 사람을 얻어내기가 어려워. 마음을 만난다고 마음 맞아도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적어도 5시간 이상을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여러분들 뭔가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꼭 매일매일 전도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결신시킵니다. 그리고 땅에 따라서 이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표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불러들이 성령받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합한 자 두세 사람만 돼서 생명 내놓으며 교회는 순식간에 불이 되게 조용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이 불, 김성애 어님들 사모님은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7년을 도망가서 오질 않았어요. 개척 때. 그리고 미국 가서 15년을 미국 가서 안 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장모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한마음 한 뜻이 됐어요. 치고 나갔을 때 그때 세계 최대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안 해? 여러분 무슨 최성규 목사님 집사에 부른 거야. 집사도 아니어서 평신도야. 엄교 평신도야. 유재필 다 평신도야. 그때 여러분들 유일하게 누가 제자실 목사님 사위에게 둘이 마음이 맞아서 하니까 그 신앙의 장부 아웨 아웨 이해가세요? 남북교회 누가 만들어? 제자실 목사님 만들었어. 남북교회가 지금 조용근 은혜의 집이니까. 아이고 여기도 어려운데 왜 만들어야 돼. 인천 다 만들었어. 여러분 그것이 지금 200개 여러분 순복음총회 노원교 전체가 다 그분의 영감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장모하고 아주 그렇죠? 잘 맞았다면 장모사랑 누구요? 알기도 잘하네. 그런 게 너무너무 잘 알잖아 이게. 거대한 작품을 오살리 기도원 만들었어. 강남 기도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수천 명의 순복음 목사님들을 신학교를 추천해서 보냈어요. 근데 저는요 영산신학을 안 보냈어요. 아니 홍 목사는 세계적인 종이 되려면 영산신학 갖고 말이에요. 총신이 허가난다더라. 인간한다더라. 호랑이를 잡아 호랑이 굴로 들어가. 거기 가서 이적을 일으켜. 다 방언을 받게. 그들을 3년 선배 3년 후배 샤그리 다 성문받게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지시를 받고 가서 저는 다 받게. 그래서 합동측이 지금 이적이 가장 많은 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만 2천 교회를 만들어 놔. 왜 아멘? 2만 교회를 오바시키고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이적이 합동측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무슨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잘 가세요 못 가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마음이 맞는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몰라요? 에? 저는 감리교로 동의를 출발합니다. 내동감리교, 간석감리교, 초월감리교, 작전감리교, 십전감리교. 여러분들 이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인지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청와감리교, 내리교회 저는 20살 때 동의를 갔어요. 그 교회들은 지금 다 대립교회 이록교회, 이록교회. 대한민국 이록교회입니다. 이복교 감독님이서 대책을 가서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난 20살이었어요. 거기 가서 성령 받게 했어요. 장로님들 타방을 맡겨, 목사님, 부목사 타방을 맡겨. 여기 내동감리교, 이러면 내동감리교는 부천에 대형교회에서 그때 김혜기 목사, 총감독금을 감독회장이고, 거기 가서 막, 방언을 맡겨. 정말, 아들이 저 김성재 목사님들 직감 가서 먹게 뒤집어졌죠. 십정관 간석감리교 강화감리사 김술감리사님
여러분들 남산중 한강대 김수리 가면 동대문 감리교회 저 오경림 목사님 이런 분들 지금 여러분들 저런 김홍동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때는 그런 분들이 쫓아오면서 자기 그들을 다 아껴서 그 기사와 이적을 받아 이적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래야 그 교회들이 급성장을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깨달으셔라. 그러니까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 그래 초교파로 막 감리교 집례교 얼 것 없이 다 들어가. 침례견 또 유태권 목사님 만나고 죽은 자 하나 살려놨더니 병 나갖고 뭐야? 김태권 목사님 궁에 갔는데 궁에 갔는데 뭐라고요? 좀, 아이고 목사님 궁에 구자시고 돌아가시오. 뭐라고요? 작년 아침 7시에 저 사람이 들어서 지금 냉동실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저 내일 모레 그 교회장으로 하기 위해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갖고 교회장을 하겠는데 이거 붕해고 보고 그냥 올라가. 참 붕해 간 사람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태근 우리 침례교 목사님은 얼마나 파워가 있는 그분이 청주 침례가 오관성 목사님 그곳에서 나오고 그게 이룩교회 이룩교회 침례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아 목사님 나 올라가면 하더라도 병원에 한번 갑시다. 왜야 가서 죽은 자도 살린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럼 살려놓고 부흥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이 사람이 젊은 사람 미쳤나 봐.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미쳐요? 성경에 죽은 자 살리라고 했지. 그럼 죽은 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보자. 부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셋이가 갔어. 전도사 몇 명 됐고. 아, 그래서 저 영안씨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해요. 아이고 시체를 좀 보여야 할 거 아니오. 죽었나 죽었나 썩었나 안 썩었나. 그랬더니 어이가 없나. 가서 직원한테 냉동에 들은 사람 내셔. 쑥대. 얼굴 떠들어보라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하고 보니까요. 7시에 죽었으니 5시니 썩어 들어가죠. 30분만 되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빠져나가고. 누가 냄새나기 시작하겠죠. 나사렛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이 배병 귀신이나 이 사람에게서 나와. 그시 시체에다 대놓고 뭐라고요? 미친놈이지 얘. 그러니까 시체가 움직여? 그러니까 잘 말아요. 나는 역사를 가서 딱 잡으면서 너 죽이러 들어왔지. 아 뭐라고요? 들쳤네 그러네. 나가 이기시나! 아, 큰 년일이 급했더니, 피를 팍팍 뿜어오나. 나갔어. 일어났어. 퇴원했어. 풍해합시다. 그래서 풍해를 일주일 하는데, 신이 나야, 안 나야? 목사님이 그래갖고, 나 요거 넣는 걸렸다간 침례교에서는 그날로 체명이야, 뭐야? 개명 처명 받아. 네, 유태근 목사님이 침례교에서 지금도 그 식구들이 160명이 종대권을 받고 있어. 그 가족이 안 찍으면 총회장이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그만큼 막강하다니까. 그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만들어 와서 자기 조카들을 만나. 침례교를 다 장하겠다. 근데 그분이 웬만해 가지고 우리 또 전도사님도 한번 뭔가 빼주고 싶은가 봐 사진을 하는데 그것도 전도사님도 일거리 좀 줍시다. 저 사람 내가 1990년도네. 아, 이 사람이 누구냐. 잘생겨서 못생겨서. 에? 이 사람이 판사야 판사. 우리나라 장애자 판사. 헌법재판소 장애에서도 판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수치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2호 판사. 지금 저기 하는 분이 여러분 한 분이 그렇죠? 뭐 이분이 2호 판사인데 헌법 수칙을 둔 분이. 그래서 장애자도 판사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분 서울대. 근데 이분이 15cm가 짧아서 이러고 다니. 걸어 어떻게 걸어? 그러니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근데 서울대 나오나 뭐 많아 이거 뭐야 그 법대 나왔어 이러고 생기니 그래서 억울하니까 선법 수치 올린 거야 근데 통과가 된 거야 시험 수소학교 야 왜 그러니까 아, 야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내가 이게 소외된 거 이거 어? 법대 이제 판사 됐다 합격해서 됐어 그래서 부장 판사까지 올라가 고등법원 부장 판사까지 올라가는 여전히 근데 아니 이런 검사 이 판사일 때는 그냥 부장 판사가 안 됐을 때는 모르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부장 판사가 내 밥 먹으러 갔어. 근데 어떤 이 동료 판사, 과부 판사들이잖아요. 고등법원 그죠? 다 도망가는 거야. 부장 판사가 돼서 나를 소외하고 동료들이 다 도망가. 창피한 창피. 너무 충격을 받았어. 집에 간 거야 그날. 화가 나고 술을 딱 문을 내편지서 내가 이래서 살았어. 소외받고 이렇게 소아마비 이렇게 살았어. 부장 판사까지 되는 내 동료 판사, 합의부 판사들이 나를 쟁변하고 싶게 다 도망갔어. 내가 살 이유가 없으니 내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 판사부인 나는 이걸로 오늘 세상을 아직까 날 찾지만 유언장을 써놓고 이제는 버스를 타 관악산에 가서 제일 잘 죽는 데 어디요? 관악산이 제일 살인 자살 관악산에 떨어져 죽는다 올라가서 양복 저렇게 입고 가서 버스를 탔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올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나님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칠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으세요! 그러고더니 전단지를 치치치치치 전했는데 하나 받아보니까 짧은 다리가 자라나고 손가락에 전단지가 내 전단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아니 기왕엔 죽더라도 한번 가보고 그 주소가 적교산이긴 전단지에 그 봉천동에서 붕괴됐는데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여기로 갑시다 해서 붕괴 장소를 찾아온 거. 저 이제 저강단까지 온 거지 95년 5월 23일 야 이제 자료가 있네 90년 그래가지고 온 거야 또 이러고 온 거야 사람들이 오니까 잘생겨서 안 생겼어요. 안경까지 쓰고 그때 판사들은 멋있잖아요. 아직 그때 판사들 여러분 무서운 판사들이야. 뭐 고등법원 판사 정도 되면 부장 판사 정도 되면요. 아주 작살 낼 때야. 강 배고파 그냥 그죠? 그럴 때인데 이렇게 올라가 이러고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저걸 불건전한 다리가 건전하지 말이야. 절뚝발이가 걸으며 안진배가 일어나며 왜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이적을 12제자가 일으키려고 해서 안 했어요. 주님이 명령해서 안 했어요. 나도 올라가서 이제 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불건전한 다는 건전해질 지어다. 창조주 예수와 병하라니 정상의 주로 갈 지어다. 쭉쭉쭉쭉 응치도부터 밀어내서 15cm가 정상이오.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집에서는 난리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지금 경찰이 전국에 비상이 걸려서 이 사람을 창건하고 신분 남은 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취시하고 막 비상이 걸리고 전경찰이 비상이 걸려서 저 사람 찾으려고 막 난리 초비상이 걸려서 유언장 써놓고 나갔으니 죽는다고 나갔으니 더군다나 소외된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은근히 거기 저 도망갔던 부장 하나들은 얼마나 양의 집이 지리거든 거기 아이고 갈구리가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고 자살하러 갔다고 비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막 이들이 압력을 과거서 안 가갔어요 막 검사들 총동원해서 막 그냥 경찰 그냥 지휘수사 해갖고
빨리 찾아라. 안 찾아내면 니도 가만.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와 있어 지금? 부의 장소에 와 있다. 그리고 막 예수님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늘어나.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신분을 모르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이제 너무너무 좋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너무 일어나니까 집으로 걸어가. 뭐라고요? 너무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 정상으로 걸으니까 집에까지 걸어왔어. 그게 부인이 그 밤 1시 반이 도착한 거야. 부인한테 아유 여보 그러니까 아니 죽으러 간다더니 근데 내 다리 좀 봐. 나 부엌에 가서 다리 나서 이렇게 하니까 정상이거든. 아 우리 도로 걸어갑시다. 둘이 또 3시간을 걸어 새벽기도까지 걸어온 거야. 부인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 와갖고 간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리리리리리 이렇게 소외됐는데 이리리리 이렇게 목사님 와서 이렇게 관악교 잠깐 죽으러 갔다가 이렇게 해서 부인 나와서 갔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 열심히 교회 내고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법원에 가서 사표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지요. 이해가세요? 불쌍한 기독교인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다 변하고 변하고 돈 안 받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고 다리 하나 난 것 때문에. 아우야. 그래서 사람 하나 배로나 이게 이적인 겁니다. 이런 응답도 이적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저게 사진 장면 저 비디오도 찍혔습니다. 저거. 저날 누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농구 선수 7년 동안 척추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죽어가는 아무도 오줌도 받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아무리 국가에서도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살겠다고 왔어. 7년 만에 일어났어. 그걸 본 거 현장에서. 그리고 그 아이 분들 다시 대표팀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대 농구 국가대 감독까지 했죠. 그때 안 일어나서 무슨 감독을 합니까. 뭐야 우리 대표팀 올림픽에서 감독 메달을 빼나잖아. 이런 작품이 다 이적이다. 아우. 여러분이 좀 그런 주님을 좀 만나서라면 저는 그를 만났어요. 왜 아멘? 이런 이적을 날마다 체험시켜주고 주님 만나게 하고 나도 날마다 만나는 이런 이적을 여러분도 그렇게 되자 이 말이야. 그런 일꾼 남은 생에 한번 멋있게 일해보자. 이 이적을 가질 사람 마음에 이적은 보편적인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것을 지금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계 다 신비로 빠지고 말입니다. 조금 더 능력 나타나면 다 돈으로 돌아가서 돈 내놔 3천만 원 1억 내놔 해갖고 송아지 한 마리 들여 비둘기 한 마리 들여 이러면 뭐 돼지는 안 나와요. 꼭 송아지 한 마리 들여라 비둘기 한 마리 들여라 나중에 뭐 더 큰 건 뭐야 호랑이 들이라거나 다 그걸로 나가서 제가 김승리 목사님 김승자 목사님 만나면 김승리 원래 김승리가 김승자예요. 제 누님이 전도했어요. 구국기도를 2,000개를 만들어서 그가 주동해서 근데 지금 5개나 고사 문 닫았어. 내가 경고를 했거든. 김승재 그분이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놈도 구국기도를 쪽을 찍고 얼마나 했는데 시작했는데 남편 7년 만에 우리 누구거든. 7년 만에 그 일을 전도했어. 남편 술주 준비해 돈 다 대줬어요. 예수님 7년을 돈 대줬어. 그래서 하나 건져냈는데 이제 국기도를 은혜를 받아서 2,000교를 만드는데 그쯤 지금 교회요 그 옛날에 그죠 에픽교회라 그러죠 국기도죠 기도원도 있잖아요 중기 근데 남편이 술 먹고 죽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운전 중기구나 했고 20살 어린애구나 참 좋겠다 아들하고 살아 뭐라고 잘 들어요. 이런 지도가 없어 아들하고 살면서 눈 하나 갔다? 안 걸어. 아들 같은 사람.
이름 낸 게 노동을 한 게 아니야. 명예훼손 걸어 도 좋아. 왜? 한국 교회가 바로 교육으로 시킨 것 같다. 이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2천 교회가 다 모른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나왔다고 자기가 동문회장이래. 연세대학교도 큰 문제죠. 아무나 데려다가 돈 연수원 시켜서 200만 원, 300만 원 내면 연세, 연시원에서 도주장 꽝꽝 찍. 그러니까 탄한 사람도 연세 진학 100만 원, 목사 되는 사람이고 목회한 사람이 탄 하나도 못 나와. 무슨 이해가세요? 잘 들어야 돼요. 공부나 가르치는 안 가르칩니다. 그냥 돈만 내면 줍니다.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공부 가르치는 거야. 이 엄청난 시간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방학도 없이 2년 동안, 4년 동안 회수하고 있다. 이해가세요? 그들 뭘 배웠어? 아무것도 배운데 속살이고. 아무것도 배우는 신학.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이해가시면 이적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말로 신학적으로 평론을 이론을 얼마든지 강론할 수 있어요. 천주교도 말씀 갖고 강론합니다. 문선명이도 말씀 갖고 강론해요. 박태선이도 말씀 갖고 강론해. 유아증인도 성경 갖고 강론해. 안식교도 성경 갖고 강론해. 그러나 단지 그런 이적이 없다. 이해가시마요. 이적이 있는 장로, 장로에겐 이적이 있는 저 주한장로에겐 11만 명을 성장시켰어요. 저 감독에겐 김홍도 목사 이적이 있는 김홍도 목사님이 있는 10만 명이 넘는 감독의 최대계 세계를 만들었어요. 왜 안 해요? 보세요. 이적이 있으니까 감독에도 장로에도 붕이 돼야 안 돼요.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집 얘기도 마찬가지야. 세계 최대 이적 있는 게 세계 최대가 한국에 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오순절 교회들이 이적 있는 교회들이니까 세계 최대 교회들이 된다 이 말이야. 각 나라의 최대 교회가 다 오순절이 잡았다 이 말이야. 어느 나라를 가든 말입니다. 아이고 나 혼자 흥분한 것 같다. 저긴 충청도라 한참 생각하다 얘기하는 거야. 반사 지나갔는데 서산이니 돌 굴러가유. 아까운 얘기를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요 이제 뭔가 아시겠어요? 이 이적에 대해서 한 얘기 좀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내 자랑하는 것 같죠. 내 자랑하는 게 이적이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무슨 강단에 저기 자랑하고 답하겠다. 주 안에서 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또 살살 사진까지 배줘 안 배줘? 근데 유일이가 있으면 진짜 필링까지 빼줄 텐데 돌아가는 화면인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없어서 못 가리잖아. 유일이 같으면 탁탁탁 다리 쭉쭉쭉 늘어나는 거 그냥 화면으로 직접 빼줘. 뭐 안타까웠지 뭐. 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 돈 벌러 갔으니까 어떡해. 이제 돈 안 벌어도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 연단 다 그래야 가치가 가치. 정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 한국교계 차세대에 정말 영적인 일꾼을 다시 만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 60년 70이 되는 성경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러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대와 세계대를 이 마국에서 치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오순절대에 오순절 8억 대표들이 이제 물론 10억 대표겠죠. 나중에 20년도에 2020 그 다음에 나중에 14억 대표들이 2025년도에 서울에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이 제가 공과를 만든 이걸 교육을 시키고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병신도 공과를 만들어서 병신도와 교육자들 따로 분리시켜서 공과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 영어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전국에 다 배치시켜서 두식 두식 보내서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기사와 이적을 펴 이적을 일으키고 야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영도 저 바국 나요 이제는 어디에 여러분 저 한강 그건 컨벤션 모임 갖는 거고 서로 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여도에서 우리가 대성회를 이틀 동안 배를 띄워서 배에서 설교합니다. 배가 왔다. 이것에 강단이 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미 선유도도 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배하려야 거기는 200만까지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최대로 모일 인파를 모일 수 있는 어디야? 시설도 돼서 선유도. 선유도가 아니라 선유도 못 가서 한강 보고서 선유도 쪽에 강단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긴 또 전차가 2호선이 들어오고 또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차 들어오죠. 모든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고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또 딱 전도대회가 끝나면 단합대회를 이제 아시아 대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강사는 베니엔 나드니 어두브랑 스티븐 앤더스 여러분들 여성 폴 교회다는 곳에 폴 이제 또 인도의 다니엘 폴 폴당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미친 10대 봉사들이 우리 고수부지 10대 봉사들이 다 강사들로 우리가 쓰게 됐지. 이런 꿈 있고 계획 있고 이런 목표가 있어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섬 미약해서 나중에 심히 창대케하는 이런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나를 받으며 영적 기도를 양성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시간 들은 거 4시간 동안 뭐 아쉬워요? 섭섭해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우리 모두 이적을 날마다 일으켜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요. 매일매일 뵙고 살아요. 할렐루야. 저는 39년을 이렇게 살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오늘 또 이적이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오전에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그냥 명언인가 그렇죠? 백악관의 경원들 200명이 수그러 내가 여자게 200명이 수그러 400명 전체가 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90도가 아니라 인사를 해도 그냥 어? 이렇게가 아니야. 아주 아까 뭐야? 헌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의장대가 돼버려. 뭐야? 그것도 모르노 뭐. 의장대가 뭔지 헌병이도 모르지 여자. 제일 멋있게 인사 붙이는 사람이 누구야? 헌병이 의장대야. 의장대는 옷도 멋있게 안 입어요. 멋있게 입으니까 각도 있게 탁 붙여. 그게 여러분들 경호팀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내가 나타나면 하고 딱 튀어나와서 인사를 뺐어. 목사님, 정 이렇게 여러분들 그들 맞죠?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된다는 소리지. 우리도요. 그래서 그들을 또 주님을 만나. 어디를 가서 주님이 이렇게 높여놓아야 되지. 무슨 지들이 말 갖고 이론 갖고 무슨 책 신학 갖고 뭐해가 잡으려고 그거 갖고 뭘 높입니까? 욕만 얻어먹어 디립살내게 귀신만 들어갖고 해내기만 해. 그러니까 수출해서 이론, 평론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다 자기 자아 그렇죠 철학, 지식 다 버려버리고 다 박살내버리고 성령의 기도 받으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말씀 믿고 순종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큰 이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 주님을 날마다 만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이 누가 바라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 이 말이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 일꾼이 돼서 한번 한국 강산에 불을 질릅시다. 한번 다시 한번 성령운동을 일으키자 이거야. 여러분이 그래 차세대 일꾼으로 와서 공부한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 박수 치면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의 박수를 받을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3월달에 학생 모집을 하세요.
금요일날도 거의 다 차거든요. 금, 토, 일을 꽉 채우세요. 막 평신도 들어와요. 누구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기도해봐서 사명이 있다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보안개철에 용광로는 녹슬은 들어가든 찌그러진 게 들어가든 냄비가 들어가든 그렇지 쇳덩어리만 들어가면 좋은 여러분들 철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만 오면 그죠? 다 좋은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면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뜻을 품어 악한 마음 가졌던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뜻을 가졌던 사람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뜻을 품어서 이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리라면서요. 다 같이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다여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다 이제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옵 세계를 간절히 해 주여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 날마다 날마다 이적을 체험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 응답하도록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을 때로 말의 응답은 죽게 있다 하사오니 이적은 주님이 베푸신다 하사오니 저희들은 믿고 순종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주심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귀한 이적을 일으키는 귀한 종들이 되세요. 그러나 하나씩 붙들고 오세요. 그러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